아니 그거 있다니까 벌써. 사람은 났는데. 어 그래 모이 많이 먹고. 아니 그거 있다니까 벌써. 그래 그것도 답이야. 어? 그것도 답이야. 어 그거 답 여기 나왔어 여기 벌써. 어. 뭐지? 그. I have no idea. 그. 너와 나의 아무 말.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 이게 또, 이게 완전 쉬웠어. 세 살이요, 스무 살. 어, 그런데도 생각이 그렇게 어려요. 어린 건가요? 아니. 문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100명의 양계인에게 물어본 가장 얄미운 닭은 어떤 거겠습니까? 몇 점 걸겠습니까? 어휴, 양준일 씨도 있는 점수 다 걸었어요. 100점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자, 앞에 걸까요? 자, 양준일 씨 전화해 주십시오. 쇼하고 있는데 그래 알아. 어 근데 여기서 어 닭 파는 사람이 어. 제일 닭들이 하는 일들 중에 뭐가 제일 싫어하니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 그래. 근데 어. 그 제일 싫어하는 보통 그 닭 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건 옆에 닭을 괴롭히는 닭이야. 어 그건 나왔죠. 근데 그건 벌써 나왔어. 어 뭐지 그런 닭이 있나? 모이만 어. 많이 먹는다. 어 결혼은 났는데. 어 그래 모이 많이 먹고. 아니 그거 있다니까 벌써. 그래 그것도 답이야. 어? 그것도 답이야. 어 그거 답 여기 나왔어 여기 벌써. 어. 뭐지? 그런 닭이 있나? 이제 결혼은 나도 결혼에 노란자가 없는 결혼이 있나? 가끔 있지. 어? 가끔 있다고. 가끔 있어? 어. 나도 그럼 나도 답 그거 할게 그러면. 그래 노란자는 큰 상관 없는데. 어? 노란자는 큰 사고가 아니라고? 어. 그럼 어떻게 뭐 답이 없는데? 어, what else you can choose? I have no idea. 그러면 제가 답을요, 그걸 할게요. 그러니까 결혼은 났는데 결혼 안에 노란자가 없어서. 네. 네. 그래, 됐습니다. 양준일 씨, 네. 네, 전화 이제 끊어주시고요. 아, 아버님께 여쭤봤군요. 자. 아버님께서 혹시 양계장 하세요? 그치 말이에요. 아버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어요. 주위에 닭을 괴롭히는 거, 그 다음 어, 모이만 많이 먹고 알을 못 낳는다. 어우, 난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그건 이미 다른 분들이 맞췄으니까 양진희 씨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0점 걸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났는데요. 결혼 안에 노란자가 네. 없고 그러니까 신자만 있다. 하얀자만 있는 거. 하얀자만, 신자만. 네. 좀 팔지를 못하잖아요. 글쎄요. 달걀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네. 그런 답이 있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